특별 때문에 멸시당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로 복을 받아 누리며 베푸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종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에 성령님 인간적인 못난 모습은 절 다 감추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심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방에는 그림이 몇 장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그림이 한 장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이 모니터에 나오는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딱 보시면 무슨 그림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 글을 쓰고 계시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어다 놓고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준비되어 있는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바닥에 글을 쓰는 장면입니다. 폭도들이 이 예수님의 글 쓰는 장면을 통해서 갑자기 조용해졌겠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은 돌들을 다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돌려보내시는 참 감동적인 이 말씀을 그린 이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외로웠던 그 여인을 지켜줄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모든 폭도와 군중들은 전부 돌을 들어 이것이 치는 것이 모세의 법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그 여인을 앞을 가로막고 변호해 주시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도 같은 죄인인데 정죄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그를 막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어떨 때는 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또 생각을 했을 때 아, 예수님은 저를 저렇게 저 같은 사람도 만져주시겠지 막아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또 한편 두 번째 생각은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정죄를 할 때에 나는 과연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 그것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닌 죄인인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또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변호하시고 목숨 건 좋으신 예수님이 막상 재판석에 서셨을 때에는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도 없었고 변호하는 사람도 없었고 온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태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고소하는 고소자들이 있죠. 대제사장과 원로들과 이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재판한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고 외치는 우매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예수님은 만들어진 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죠. 하나하나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 고소한 내용들이 얼마나 거짓 고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 고소를 당했지만 이 종교적인 이유로는 십자가형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면 반역죄가 아니면 십자가형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유로 다 변조를 시키고 거짓 증언을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혹하는 자라. 이 죄명을 씌웁니다. 미혹하는 자. 그러나 여러분, 미혹했다면, 다시 말해서 뭐 사기를 쳤다면 그 피해자가 있을 텐데 미혹당한 사람들의 피해 증언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미혹당한 사람이 없는데 미혹하는 자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바치지 말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함정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다시 말해서 식민지하에 있지만은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금 바치지 말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자칭 왕이라 했습니다. 저가 하나의 왕국을 여기다 세우려고 한 반역 수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이나 또는 이제 종료 가지 흔드는 종료주의라 입성하실 때 왕으로 추대하는 그들을 피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죄목이 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거기 고소는 그렇다고 치고 총독 빌라도는 왜 이유 없이 재판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끊임없이 빌라도는 이 죄목만 가지고 볼 때에 하나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너희들의 고소한 내용을 내가 다 검사해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 만큼 중대한 그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단지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군중들이 벌같이 일어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라고 합창을 합니다. 짜여진 것이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자기의 양심을 파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의해서는 무죄인데 양심을 팔고 물 떠다 놓고 손을 닦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이 사람 죽인 죄값을 받아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두고두고 정말 후손들에게 후회할 만한 이 악몽 같은 일들을 남겨주죠.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끔찍한 역사의 고난자가 되었는가 많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믿는 전 세계 그리스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빌라도는 정죄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죄를 당하고 고소한 그 무리들은 다 그 가지고 유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앞장선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은 늘 선택하는 삶입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뭡니까? 뭐 아침 뭐 뭘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하는 이런 사소한 선택, 무슨 옷을 사서 입을까 하는 선택입니다. 좀 더 중요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죠. 조금 더 중요한 선택이라면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파트너를 또 우리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업자를 선택하고 또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 또 동료를 선택하는 이런 선후배를 만나는 이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생일대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하는 순간에 바라바를 선택했다고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을 때 그 환경을 한번 현장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목격해 봅니다. 그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해를 가했습니까? 그런데 왜 죽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무리가 그래도 균형 잡히게 있어야 하는데 왜 한 사람도 없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손끝을 통해서 수많은 질병에서 고쳐주신 그 귀한 주분을 왜 살려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을까? 우리는 그 상황들을 좀 짐작해보고 또
우리가 왜 그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생각해야 될 이유는 그 2000년 전에 빌라도 법정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과거의 이야기, 그때 그 무리들이 누가 예수님 못 박았나 하면서 로마 병정, 유대인들을, 군중들을, 우매한 군중들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고소한 무리들이 있고 재판장이 저 앞에 서 있습니다. 대다수의 군중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동조는 하지 않겠지만 침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되지 못했던 이유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보면서 우린 그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결국 욕심 때문. 예수님을 고소했던 그 고소의 동기가 뭡니까?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원로 장로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결탁해서, 상인들과 결탁해서 그 가난한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탐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주님은 보실 수가 없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악의 부패의 고리를 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입원이 끊긴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아, 이 사람 가만히 뒀단 큰일 나겠다라고 그때부터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들 여자를 고쳤을 때 그를 통해서 돈 벌어먹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료치고 가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원했지만 그들은 장사치의 이런 영업장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약자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늘 그들을 위로하는 편에 서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편에 서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자기들이 제일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게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 위치가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므로 고소한 무리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대중들은 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들도 그들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먹을 것들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반대했다가는 뭔가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 심판을 받으시는, 재판을 받으신 장면이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빠뜨리는 것이 없는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동일한 구절, 병행 구절을 다 보고서 난 결론은 이것이 결국에는 물질 때문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결박하여 끌고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 개 받고 팔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삼십을 돌려주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넘겨줬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유다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돈 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안다 이거예요. 예수가 죄 없는 거 우리도 안다. 그런데 그게 뭔 상관이냐.
죄가 있건 없건 뭔 상관이냐? 그 핏값은 네가 당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었다면 야 죄인인데 잘 넘긴 거야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대제사장들 온 공회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막 수집하기 시작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무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나왔다. 여러분 거짓 증인들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이 기득권자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죠. 돈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 아랫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 사람 내고 저 사람이 내고 저 사람이 내다 보니 증언이 서로 다 틀립니다. 입을 맞추지 못했거든요. 거짓은 늘 틀립니다. 두 번째 얘기할 때 틀리고 세 번째 얘기할 때 틀리고 그래서 검사가 죄를 추궁할 때 10시간, 11시간, 15시간 하는 것은 똑같은 질문을 100번, 200번 물어보는데 틀리게 대답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진리는 100번을 물어보다 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거짓은 틀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빌라도가 얘기하니 예수를 못 박으소서 지금 외쳐야 돼 지금 외쳐야 돼 옆에서 시킨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선동한 것 그들이 외치기 시작하니 옆에 이 소리가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부터 먹고 사는 우리의 생존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일반 대중은 왜 침묵했을까요? 얻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괜히 손해볼 일은 내가 만들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침묵한 겁니다. 침묵도 동조하지 않아도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수동적인 죄에 대해서 옥합을 깬 여인 앞에 섰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봤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는데 그게 제자들의 재산입니까? 제자들의 있는 이 공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까? 더구나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형사가 아닌데 냄새가 나요. 형사가 아닌데 아니 300데나리온은 뭐 만 데나리온이지 뭐 자기 것 갖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그게 자기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300데나리온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이것에 주동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성경에 분명히 도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적, 공금을 횡령하는 도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을 주면은 내가 좋은 일에 쓸게, 가난한 사람들 돕게 하면서 10%나 도울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는 겁니다. 필요한 데 쓰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도둑인 거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 짐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회사에서 은근히 우리 부서에서 공금은 눈눈번이라고 이렇게 막 활용하면서 착복하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아는데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해봐야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떡구물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내가 괜히 이뤄서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유다가 뭐 살 때 내 것도 하나 더 사주겠지라는 이 침묵의 동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들기름이었다면
왜 제자들이 흥분했겠습니까? 그냥 물 갖고 와서 예수님 발 닦아드렸다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300데나리라는 돈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이 여인을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물질을 이렇게 쓴다, 선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못하고 뭐 뭘 건물을 짓고 뭐 딴 데 뭐 하고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 치고 자기 주머니를 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내 것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욕심 가진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정말 어떤 물질을 가진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큰 헌신을 할 때 박수 쳐주고 격려해야죠. 어린이식제 몇해 전에 할 때 저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지역교회 목사님이세요. 아주 자그마한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오셔서 원천교회 목사님이시죠. 왜 맞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예, 뭐가 고맙죠? 지금 기독교가 많이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원천교회에서 그래서 이 큰 행사를 해줘가지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는 이미지를 심겨줘서 저는 작은 교회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할 때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좀 큰 교회가 해줬다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목사님은 참 복받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줘야 될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 열심히 일하고 빛나는 인물이 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줘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무언의 침묵의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이 첫 번째 결론을 내면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바나바를 달라고 얘기친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있는 자는 지키려고, 또 침묵한 자는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침묵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물질 욕심 이기셔서 바라바를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이죠. 여러분,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바라바가 그들에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 살인한 사람이, 그 사람을 풀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바라바를 달라고 그럴까요?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그 배후 세력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비겁하다고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조차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십자가에 같이 끌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왔던 것이죠. 수많은 군중이 다 바라바를 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한 거 하나도 없지만은 같이 손을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들을 강한 사람들 편에 서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를 풀어달라고 말하면 너 예수당이구나, 너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라고 말할 사람들이 뒤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침묵의 죄 때문에, 동조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지고 불과 몇십 년 후에 다 로마의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여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고,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 귀한 생명들, 그 후손들의 생명이 유럽 곳곳에서 나치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최고로 비참한 그들의 후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자유가 지켜지고 우리나라 돌아가는 환경을 보십시오. 이 나라가 저는 움직이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봐요.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면서도 전쟁 일어나지 않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 소수의 무리지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마지막 소수지만 교회와 함께 목숨을 건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그 후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군중이 수많은 대중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앞으로 수만 명 교회가 모인다고 합시다. 그 수만 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저는 대형교회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성도 많은 게 뭘 자랑입니까? 막상 예수님이냐 바라바냐라는 그 결정의 순간에 제 목숨 구하고자 다 발 앞에 설 수많은 군중들이 그 땅에 있었는데 이 나라의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수가 뭐가 대수겠습니까? 비록 소수라도 생명 걸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무리가 단 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많은 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는 수의 즐거운 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더 소원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사는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계셔요. 이번에 78세 되신 분인데 한 20대부터 담배를 피시는데 담배를 끊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습니다. 50년 동안 클리닉도 다니고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 못 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피다가 죽나 보다. 78세인데 79세 제이슨이라는 우리 영감님을 만났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78세와 79세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이슨이 말합니다. 난 당신과 지금이라도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 담배 너무 지독해서 내가 당신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래요? 하더니 그날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그리고 이 엘리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신문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시인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에도 정도가 있잖아요. 밥 한 끼 살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내가 옷 한 벌 벗어서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내가 재산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함께 부르신 찬양가사처럼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대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조건 하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의지나 힘이나 교육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이 확인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형으로 순교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유명해진 그 시원스쿨에 이시원 형제가 있어요. 이시원 시원스쿨. 제가 수년 전에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섬기는 그 아프리카 선교회의 같은 이사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때 뭐 7, 8명의 이사가 있는데요. 그 젊은 친구인데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그 모임에 이제 김병삼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에 있었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시원 형제 모르냐고. 저는 시원 형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시원스쿨의 시원 형제 정말 모르냐. 그래서 정말 모른다 그랬더니 매출 100억 원에 유명한 인터넷 영어 강사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근데 얼마나 이 친구가 훌륭하냐면 그때 그 상황에서도 매출 100억 정도 됐다는데 아프리카 지금 시에라레온에 정말 그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날 결정된 것을 통해서 2억 원을 헌금하더라고. 2억 원을 정말 큰 손이더라고. 젊은 30대였어. 30대. 그래서 눈여겨봤죠. 대단한 친구구나.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인터넷 보니까 매출이 400억으로 늘었습니다. 400억. 그 사이에 4배가 늘었더라고요. 몇 년 만에. 그때도 눈여겨봤는데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신학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신학대학을. 모태신앙이고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중퇴를 했어요. 신학대학 중퇴를 하고 막 방황을 하고 또 도전적인 질문들을 목사님들한테 막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그러던 중에 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혼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착한 일 많이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져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받아요.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해서 매출 400억의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 기업은 전원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오는 모든 직원들이 다 이 사장을 통해서 다 복음을 영접, 복음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찬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많이 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업인들의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끝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편에 서면, 죽고자 알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도대체 뭐에 시기였는지 홀렸는지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까? 정말 나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더라면 오늘 그 현장에, 그 무시무시한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증거를 우리는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물질에 반을 딱 걸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이걸 잃어버린다, 바라바를 선택하면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총칼을 들이대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선택하면 너도 십자가형에 죽을 거야 라는 질문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소한 일이든지 물질에 얼마든지 아니 목숨까지 이어지는 일이든지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와 당대와 후대가 오히려 더 영광의 미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냐 세상이냐 바라바냐 예수님이라는 결정 속에서 욕심을 한번 탁 버려버리시고 내 생명을 한번 탁 던져버리시고 주님을 무조건 선택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